윤성 씨는 공중 화장실을 보고 메이드 인 홍콩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후첸 감독님이 연출하시는 공중 화장실을 윤성 씨랑 같이 하게 됐는데 편하게 윤성이는 저랑 되게 편한 동생 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이 있는 친구고 많이 배우려고 해요. 제가 뭐 윤성이한테 가르쳐줄 건 없지만은 가르쳐줄 거 없는 저한테도 되게 많이 물어보고 모니터도 많이 하고 또 요즘에 피아노라든지 아니면 뉴 논스톱이라든지 하면서 전화 와가지고 어땠어요? 이렇게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있으면 어떤 책 또 소개해주고 윤성이가 어떤 재밌는 책을 보면 전 또 소개해주기도 하고 술 한잔 하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편안한 사이고 아무래도 열정 있는 배우기 때문에 그 자세 계속 한다면은 아마 정말 느낌 좋은 배우입니다. 윤성 씨 그 맡은 앨범의 테마는 어떤 것인가요? 저는 만남이고요. 색깔은 불입니다. 조윤성 씨는 테마가 만남인데 혹시 헤어졌던 친구를 다시 만난 적이 있는 다시 만나는 재회하는 그런 적이 있었던가요? 글쎄요 아직 그런 적은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, 이제는 생길 것 같아요. 오랜 친구가 지금 다 군대를 갔기 때문에 군대에서 돌아오면 그게 또 다른 만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뭐 김재원 씨하고는 81년생 동갑내 눈 천천히 뜨면서 너무 크게 뜨지 말고 그렇지 오케이 좋아 나이스 오케이 아주 좋았어 1년 그대로 하나 더 준비야 잡았지? 훈련 여기 들어서 풀어서 이쪽 네 하다가 저거로 하얀 걸로 예. 가자 오케이 아. 잠깐만요.